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이 단축치기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모도를 잡으려면 1번과 2번의 활로를 막아야 되는데 몇 번일까요? 1번의 활로를 단축치면 2번을 나올 때 다시 단수 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쪽과 이쪽이죠. 어느 쪽을 단축해야 될까요? 이쪽을 단축치면 됩니다. 지금은 이 세모도를 다 잡아야 되거든요. 활로는 여기와 여기인데 이곳에 들어가면 상대방이 내 돌을 따먹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에서 단수를 치면 이을 때 네, 이어서 활로가 하나밖에 없으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103호를 잡아야 되는데요. 활로는 분명히 두 군데입니다. 이쪽을 단추면 100은 이어 가버리겠죠. 이쪽을 단추면 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03호는 네, 두 군데죠. 이쪽을 단추면 100은 연결해 가버립니다. 단수치면 나오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활로는 두 개입니다. 이쪽을 다운치면 이건 한번 해볼까요? 1번과 2번의 활로가 있습니다. 자, 2번에 다운치면 이게 축입니다. 1번에 나가더라도 다시 단쳐서 3번에 100이 나가더라도 4번으로 잡으면 되겠죠. 1번으로 단수치게 된다면 이 백세모를 잡을 수 없을 겁니다. 2번에 달아나고요. 그러면 3번에 단수를 치더라도 4번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돌이 죽어버리고, 그럼 이 돌이 죽음으로써 이쪽에 있는 돌까지 다 죽게 됩니다. 지금 어디로? 이쪽으로 단쳐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수, 나가면 잡으면 됩니다. 지금도 활로는 두 개입니다. 세모도를 잡는 곳은 이쪽과 이쪽입니다. 이쪽을 다운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도망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쪽을 다운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활로는 하나, 둘. 자, 지금도 이쪽으로 다운쳐서 잡으시면 되겠죠. 지금도 1번과 2번의 활로가 있습니다. 몇 번에 단수 쳐야 될까요? 네. 1번에 단쳐야 되겠죠. 1번에 단쳐야 2번에 나오면 잡을 수 있겠죠. 1번과 2번의 활로. 몇 번에 단쳐야 될까요? 네. 1번에 단쳐서 2번에 나오면 다시 단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활로는 두 개죠. 다운치면 되겠죠. 나가면 단쳐서 잡으시면 됩니다. 단수치는 만약에 두 군데 생길 때는 꼭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쪽 단수와 이쪽 단수 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쪽과 이쪽에 네, 다운쳐서 이으면 잡으면 되겠죠. 자, 단수치기, 활로 두 군데, 네, 단수, 네, 달아나면 단수. 자, 지금도 활로는 이곳 두 곳입니다. 지금은 단수 여기 치시면 되겠죠. 백세모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쪽으로 다운치면 달아날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막아가시면 활로가 두 개이므로 백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활로가 여기와 여기죠?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2번에 다운치면 100이 달아났을 때 이건 축이 되겠습니다. 잡을 수 있죠? 달아나더라도 단수, 달아나더라도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요. 1번에 다운치면 100이 2번에 달아나면서 이제는 이쪽 북두점이 죽어버리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달아나더라도 다운쳐서 잡을 수 있는 크게 죽죠. 그래서 단수치는 방향은 지금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단수는 이쪽과 이쪽이죠? 네. 다운치면 달아나더라도 축이죠. 단수, 달아나더라도 단수. 단수, 나가면 단수.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지금도 여기와 여기입니다. 단수, 나가면 단수. 잡으시면 되죠. 자, 지금도 활로는 이쪽과 이쪽 두 군데입니다. 지금도 이쪽을 단추셔야 돼요. 네. 나가면 다시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두 모양은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분명히 이 돌이 죽어 있습니다. 1번과 2번, 3번이 있을 때몇 번에 단추해야 될까요? 1번에 단추면 됩니다. 100원 서로 단수니까 잡겠죠? 이쪽 돌을 잡고 그때 2로 단추면 나오더라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단수치기 세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